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네. 사랑하는 대한애국당 당원동지 여러분! 네. 좋은 꿈 꾸셨죠? 네. 금년 2019년 한 해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2019년은 기해년. 제가 그리 얘기를 했어요. 우리 태극기 애국국민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모든 일이 해결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째는 우리 이 숭고한 자유대한민국을 문재인과 주사파 일파들의 갖고 있는 연방제 통일 기도를 우리가 분쇄해서 반드시 자유통일을,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한 해로 만듭시다. 두 번째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숭고한 가치 법과 정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과 자유우파 동지들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북한 김일성 체제가 유지되는 한 한반도 평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핵폭이 안 씁니다. 자유적과 통일 목표를 버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반드시 북한 김일성 체제를 김정은 레짐 체제시키고 자유통일의 기반을 만드는 한 해를 만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태극기 들고 나왔던 이유였고 지금 싸우고 있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금년에 반드시 이 세 가지 이루어집니다. 왜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대한애국당이 있고 100만 우리 태극기 애국국민들이 뭉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힘을 입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한 많은 열사와 의사들이 나타났습니다. 2016년 3월 10일 헌재 판결 현장에서 다섯 분의 열사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예수 기무사령관이 작년에 또 한 명의 열사가 탄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김태우, 신재민과 같은 용기 있는 공직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언론계에서도 어인들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고 평가를 안 했습니다만은 저는 우종창 기자를 언론인 열사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무엇보다 성창경 공룡노조 KBS 위원장 대단한 분이 현직에 있으면서 공룡노조를 결성해서 KBS를 바로 세워서 가감나게 투쟁하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성문 언론인도 자유일보를 만들어서 이 어둠의 대한민국에서 등불을 밝히고 있는 어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와 같은 노인들이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중심에 우리 대한애국당이 있었고 천만의 무제석방운동본부가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여러분들도 연락 많이 받을 겁니다. 저도 많이 받아요. 어제도 저 경남 통영에서 저희 초등학교 후배들이 장군님 저희들 차 대전에서 올라갑니다. 곳곳에서 각업 부하들도 연락이 와서 합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심이 변하고 있고 우리의 진정성을 온 국민들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고생만 했고 금년 안에 우리가 끝까지 힘차게 싸워서 반드시 이 세 가지 목표를 이뤄내도록 합시다. 구호하고 끝내겠습니다. 일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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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자!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애국당 동지 여러분, 김정은 문재인 정권의 거짓 평화 속 물러가라! 대한민국 망치는 주사파 정권 물러가라! 2019년 황금돼지째에는 대한애국당이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해입니다. 100-2030으로 보수 정계 개편의 중심에 서고 우리 대표님께서 황금돼지째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총선 전에 20석, 30석, 50석까지 확보해서 2020년 총선에서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초석을 다지는 정계 개편을 하고 보수 정치판에 물갈이를 하는 그런 2009년이 2019년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썩어빠진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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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인 전 사무관, 김태호 특별수사관 의인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말장난으로 문재인 정권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당장 해산하라! 청와대 내에 있는 절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간인 불법 사찰! 그리고 절 내에 있는 불상 이름이 내로남불! 도덕성을 무기로 보수를 극게 비판하던 주사파 좌파 정권들! 요즘 보니까 이중잣대도 그런 이중잣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썩어빠진 권력이 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파괴되고 언론이 썩어빠진 이 대한민국, 이 살릴 세력은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혁명 세력, 태격기 혁명을 이루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력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1972년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거짓말 하다가 전국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렇게 국민과 역사를 상대로 거짓과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쇼를 하면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거짓 평화쇼로 휴전선의 철책선을 철거해서 그거를 가지고 기념물을 만들었다는 썩어빠진 장군이 있다는데 이런 정권을 믿고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편히 잠을 자고 우리 후손들이 좋은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장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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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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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안에 조원진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 당직자들, 우리 당원들은 굳건하게 김정은과 문재인이 벌이는 거짓 평화선을 협파하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대장정의 연애를 돌입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애국 국민과 자유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은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이런 주제에 여러분에게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정보를, 작은 지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광판에 그림 하나로 내용을 정리를 했지만 아마 뭐 글씨나 또 햇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어떤지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 통치 구조를 보게 되면은 형식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 또 북한 정부 두 개 정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반도를 통치하고 있는 최고 통치구조는 조선노동당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조선노동당은 북한에서는 혁명의 총참모본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대한민국 내에 소위 말해가지고 주체사상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위조직으로서 그동안 통일혁명당, 한국민족민주전선,
이 조직이 지하에 있었고 또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내에 당세포 조직과 프락치가 전국적으로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조선노동당 북한의 남한 체제 정복의 기본적인 방향 또 전략 구조는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맨 오른쪽 위에 보게 되면은 좀 어려운 용어지만은 북한에서는 혁명에 써가지고 주요 모순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북한뿐만 아니라 원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략 전선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 구도입니다.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혁명 노선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민족 모순이라고 명명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 모순이 뭐냐? 소위 말해가지고 여러분 운동권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민족 대 반민족, 또 민족 대 외세,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기본적인 혁명 전략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향에 비해서는 반민족 통일 세력, 또 제국주의, 미국, 일본 이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들은 반혁명 세력으로서 규정 짓고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 가지고 소위 말해가지고 통일 전선 전술을 펴고 있는데 그 통일 전선의 전술 축이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상층부 통일 전선과 하층부 통일 전선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상층부 통일 노선은 뭐냐?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하부의 주사파 세력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상층 통일 전선 전술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외적으로는 반미 반일의 외교 구도 속에서 소위 말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민족 자주 노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력이 지금 정권 들어서서 군, 외교, 행정, 입법, 사법, 지방정부, 공공기관 이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상층부 통일 전선 전술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하층부 통일 전선 전술은 무엇이냐? 소위 말해가지고 기층 조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들이 대규모 조직을 통해가지고 혁명 역량을 강화시켜서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분하고 있는 내력을 보게 되면 주력군이 있습니다. 주력군은 뭐냐? 우리 국방으로 치게 되면은 전선을 지키는 최전방의 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주력군은 소위 말해가지고 계급 동맹입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이 계급 동맹입니다. 이건 아주 마크스가 얘기하고는 기본적인 계급 구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동조적인 세력들이 민족적이고 양심적인 지식인, 종교, 기업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 모르고 부하내동하면서 선동돼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실체를 보게 되면은 노동자는 민노총, 농민은 전농, 빈민은 전빈년, 언론은 알다시피 여러분 민주언론, 그러면 공무는 정공노, 교육은 정교조, 법률은 민변, 그리고 여성, 심지어는 동성애자, 좌파 시민단체들이 바로 하층 통일전선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조직과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층과 하층이 합쳐가지고 올해 무엇을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종전선언 이후에 평화협정을 하고 유엔사를 해체하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 사실상 형식적인 남북연방을 이루는 것이 올해 아마 이들이 추구하는 혁명노선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현실화 되어질 수 있느냐?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이 핵과 협상을 해서 거기서 뭔가 얻을 게 있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마지막 순간에는 공산당 일당족들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정복하고 북한 김씨 왕조가 통치하는 하나의 통일된 조국 그들의 영웅들에 관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혁명 노선을 펼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상층부는 무너지고 하층부는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나마 애국 열정이 뚫고 있는 여러분이 이 한파에 이 길거리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더구나 이 나라의 지식인과 우리나라의 모든 혜택을 받고 엘리트라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5급, 6급 양심적인 젊은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정치권에서 내년에 총선, 그 이후에 있을 대선을 위해 가지고 반문연대를 한다고 하는데 반문연대를 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반대한민국 파괴세력 연대를 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태극일군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밑에서부터 망가진, 부서진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데 앞장서는 2019년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칩시다. 감사합니다. 패러디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입니다. 온갖 종북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빨갱이인 거 아시죠? 지금 김태호 수사관, 신재민 사무관 이런 사람들이 연이어서 문재인 씨 정부의 부조리와 비리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김태우 수사관이나 신재민 사무관의 정치 성향은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 중 하나이며 소시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종북좌파 독재 정권의 만행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것이 보통 국민의 시선으로 보기에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과 정의를 아는 국민으로서 그들의 정치 성향이나 과거는 일단 제쳐두고 선량한 국민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내적 혁명입니다. 그리고 신재민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과 김태우 수사관의 내적인 변화와 혁명을 촉구하는 보호의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무엇부터 잘못되었는가? 문재인 씨의 정부는 그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그것을 느끼는 고위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신재민 사무관은 지극히 평범한 30대 초중반 남성입니다. 고려대학교를 나왔고 행정고시를 패스했고 안정적으로 고위공무원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굉장히 짧은 시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비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인이 보기에 문재인 씨 정부는 지극히 잘못되었습니다. 고의로 대한민국의 부채를 늘린다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챙겨야 할 국민들, 자신의 백성들 혹은 소중한 무엇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 공작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착지가 무엇일지 모르지만 대한애국당은 그 모든 불의에 맞서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께 당부드립니다. 고찰이 없는 혁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씨 정부가 잘못되었다면 그들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재인 씨 정부는 언론과 그리고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 그 전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신재민 사무관이 어떤 정치적인 잘못된 생각을 갖고 견해를 말하더라도 그 사람은 지극히 일반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제도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항상 불의에 맞서서 정의와 진실에 입각해서 모든 사안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자유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올해 새해 2019년 소원 성취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소원이 뭡니까? 바로 나와야죠. 박근혜 대통령 석방, 원대 복귀. 다시 한번 합시다. 자, 우리의 소원은 석방, 원대 복귀. 자, 올해 1월 1일 날 아주 희한한 일을 보면서 우리 올해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북한의 똥돼지 김정은이의 신년사를 KBS가 9시 반에 중계방송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가짜 대통령이지만 문재인은 어디 갔어요? 우리 뭐 벌써 남북 연방 통일 뭐 연방제 됐습니까? 김정은이가 벌써 남북 연방 뭐 통일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신나가셨어요. 애국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망조가 벌써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단체가 조사한 지난 연말 여론조사 28%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은 며칠 2일, 3일, 4일 동안 대학로에서 젊은 대학생들이 현장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표를 붙여놓고 문재인 잘한다 이쪽은, 이쪽은 문재앙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나가시는 젊은 분들한테 이 딱지를 붙이게 했죠. 어제 저녁에 마감을 했는데 결론이 23% 문재인이 잘한다, 문재인이 문재앙이다 76%입니다. 이게 현장의 민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 애들이 또 용어 하나 배워가십시오. 문재인이 잘한다고 찍는 애들을 젊은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깨문이라 그럽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 따라가는 놈들, 대깨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원래 빨갱이들. 맞아, 원래 빨갱이들. 자, 두 번째, 내부 폭로가 막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앞서 대변인 말씀하시니까 내용은 말씀 안 드리지만 이것만 해도 탄핵하고 하약감입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내부 권력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은 안희정이 미투로 날아가 버리고 이재명이 고소되고 최근에 김경수 드루킹 공작으로 지금 이제 유죄 판결 받게 거의 돼 있습니다. 검찰 구형이 5년이니까. 이거를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언론에서 보도를 잘 안 하지만 일부에서 그럽니다. 부산 경남 대표인 김경수와 호남 대표인 임종석이의 싸움이다. 그래서 결국 1년 반 만에 청와대 아마 한 2, 3주 안에 다 개편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호남 경남 빼고 충청도놈 데리고 오니까 중국 대사는 노영민이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이미 이 정부는 정권 말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들끼리 싸우고 난립니다. 네 번째, 경제 파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를 했죠. 1년에 90만 개 기업 개인 사업체가 폐업 신고를 한다. 하루에 2,500개가 문을 닫습니다. 이게 2017년의 통계거든요. 그러면 힘들었던 며칠 전에 끝난 작년은 얼마겠습니까? 3,000개씩 문을 닫았었거든요. 500만 사업자가 서울역 광장으로 오는 날 문재인이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민심이 돌아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젊은 20대, 30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민심이 돌아갑니다. 민심이 돌아가면은 하늘 뜻에 따라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주들이 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세금 올리고 있습니다. 왜 세금이 필요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살림을 잘해가지고 무려 60조를 남겨주고 갔는데 다 써먹고 이 친구들이 내년에 공시지가 아파트 단독주택 전부 올리 두 배로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산세 두 배로 올라갑니다. 왜 필요합니까? 예산이 북한에 퍼다 주니까. 이게 전부 나라 망치는 나라 망조가 된 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죠? 문재인이 하고 북한의 김정은이 하고 동일체죠? 같은 공동 운명체 아닙니까? 김정은이도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이탈리아 주재 대리 대사가 망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지도층 세력도 유엔 제재가 2년 이상 계속되고 남한에서 돈이 많이 안 올라오니까 지금 막 흔들리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외 공간에서부터 동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북한을 평정하고 북한을 해방시킬 만반의 주필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가 무슨 때입니까?
돼지띠죠, 돼지띠. 돼지는 잡아 구워 먹어야지 맛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올해 우리 목표 돼지를 잡읍시다. 우리 돼지, 북한에 있는 뚱뚱한 돼지, 살가는 돼지, 올해 기해년은 돼지 잡는 해. 여러분 열심히 투쟁합시다. 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모시고 이 자리에서 한번 연설해보는 게 제 올해 소원입니다. 그리고 자유일보도 좀 더 구독 많이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올해 희망을 갖고 열심히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대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애국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마이크 별로네. 2018년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2019년 101차 태극기 집회에 우리는 분명히 몇 가지 정의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거짓에 잘못된 탄핵에 대통령을 우리는 잃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세력들이다. 권력 찬탈 세력에 투쟁하고 몰아내는 것은 그것 또한 정의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애국당은 창당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주사파 정권, 좌파 독재 정권, 독재라는 표현을 우리는 처음 썼습니다. 독재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국민들한테 자유를 뺏어버리고 재갈을 물리고 신재민 사무관과 같이 폭로하는 일반 시민을 그냥 검찰에 고발하고 공포정치, 억압정치하는 것이 그것이 독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정기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그냥 좌파 정권이 아닙니다. 좌파 독재 정권입니다. 이 좌파 독재 정권하고 투쟁을 해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것 또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2018년 우리가 진실과 정의에 투쟁을 했다면은 2019년은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그러한 2019년이 되어야 합니다.